2023년 6월 광역 토론토 시장의 그 주택 매매 및 평균 판매 가격이 작년 수준을 살짝 상회했습니다. 상반기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6월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3, 4월에 거래를 하고 주로 이사를 하는 철이라 거래는 5월달 9천여 채에서 6월은 7,500여 채로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 그 소유에 대한 그 수요가 작년보다 강해서 거래는 작년보다 16%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그 캐나다 은행의 인플레이션 및 그 금리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택 거래에 영향을 주었다는 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같은 기간 동안 리스팅 수는 3%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와 신규 매물이 이제 감소해서 지난 6월 시장 상황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더 타이트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118만 2천여 불로 3.2% 상승했습니다. 회복력이 있는 경제, 타이트한 노동시장, 기록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주택 판매가 작년 최저치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2023년 부동산 예측 영상을 만들면서 2023년 7월 여름을 지나면서 작년 대비 가격이 올라가는 부동산의 모습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나오고 있죠. 자, 7월달 금리 발표가 있기는 한데 많은 기관에서 올릴 것이다 라고 이미 말하고 있죠. 근데 올린다면 이제 0.25% 정도가 될 듯하고 아니면 다시 지금 상태로 홀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앙은행의 이번 결정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또 하반기에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에 당선된 토론토 시장 올리비아 차우를 비롯해서 주택 공급 위기를 이제 바로잡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죠. 많은 이제 그 정치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GTA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이제 상당히 느린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2023년 상반기 정리 영상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계속 상승 트렌드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수요에 대한 부족분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행정 절차 승인도 느리죠. 생산성도 떨어지죠. 자, 이런 부분이 갑자기 빨리 해결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6월 마켓 소식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6월달 0.25% 금리 인상에도 부동산 시장 전혀 문제 없어 보이죠? 자, 그럼 저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